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은 어떤 보험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아침 지금 신나게 지금 회사 출근길에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가 2월 마지막 주에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카톡이나 카카오 플러스, 제 카카오 플러스에 보호망 검색하시면 바로 저랑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으니까요. 카카오 플러스에서 보호망 검색을 하시던가 아니면 카톡 R2AN 저 검색하셔도 되고요. 뭐 요즘에 제가 틱톡이나 뭐 카카오톡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 11개 계정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디 계정이든 보호망 검색하시면 저랑 상담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물론 여유가 있으면은 실손보험, 암보험,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그 다음에 수술비 1호종, 질병수술비, 특정질병수술비, 거기다가 질병후유장애, 상해후유장애, 치매보험, 치아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다 가입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다 가입하면 보험료가 나중에 부담이 되실 거예요. 왜? 일단은 보험이란 건 단기 저축이나 펀드처럼 3년납, 5년납이 아니고 초장기납품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20년 혹은 25년, 30년 납입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또 정기납입으로 그렇게 납입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이란 건 솔직히 좀 자동차나 옷, 의류처럼 그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되게 좀 한국 사람 또 잘 실증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던가 아니면 다른 설계사분들이 또 와서 이 상품 안 좋다 그런 다음에 다시 새로운 상품을 가입시킨다는 거죠. 그럼 납입기간이 예를 들어서 20년 납입인데 10년을 납입했어요. 10년만 납입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 가입하려면 20년 더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요. 보험을 저희가 20년 납 아니면 30년 납 하잖아요. 그런데 10년 유지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바로 5%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100명이면 5명, 1000명이면 5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50명 중에 또 3%는 보험설계사라는 거예요. 직종이 보험설계사. 그분들은 본인 걸 끝까지 유지하지만 보험설계사가 아니라면 유지를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납입은 30년 납입보다 총 납입한 보험료는 더 작아요. 한 200, 200, 300 정도는. 물론 월 보험료에 따라 틀리지만. 근데 제가 30년 납입으로 거의 추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20년 납입보다는 월 보험료는 만원, 2만원 정도 더 저렴해요. 그러면서 중간에 납입 면제 혜택을 받으시란 거죠. 어린이 보험은 암이나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후유장애 50%, 혹은 회사마다 틀리거든요. 80% 이상 시에는 납입 면제가 되고, 또 성인 보험도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시에 납입 면제가 되니까 20년 납입으로 빨리 끝나는 것보다 30년 길게 하면서 적당하게 조금씩 납입을 하면서 중간에 납입 면제 혜택을 받으시란 거죠. 20년 납, 30년 납,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납입 면제 나중에 받고 안 받고, 그리고 중간에 5년이나 10년 납입할 때 해지하고 해지 안 하고 어떤 결과론적인 거지 무조건 30년 납입이 안 좋다, 뭐 납입 면제 받은 거는 그건 부가적인 거기 때문에 20년 납입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살면서 꼭 필요한 보험은 제가 함축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기본 베스는 실손보험이죠. 이거는 일반 뭐 보험설계사가 아니라도 일반 전 국민이 아실 거예요. 왜? 병원비가 보장이 되니까. 그리고 보험료도 얼마 안 하잖아요. 제가 기존에 100%짜리나 90%짜리 유지하고 있는데 착한 실손보험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6월달까지는 꼭 실손보험을 바꿔야 돼요. 3세대를 바꾸셔야지 나중에 15년 동안 충분하게 3세대 실손보험을 보장을 받으시고 나중에 15년 갱신되면서 4세대 실손으로 바꿀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7월달에는 4세대 실손으로 바뀌면 많은 부분들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4세대 실손보험은 제가 나중에 강단 명료하게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실손보험을 먼저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이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자, 진단금은 암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얼마 정도 하나요? 거의 다 근데 평균치는 예전에는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천 정도 해요. 물론 본인의 납입 여력과 그 다음에 재정적인 어떤 수입이나 지출에 따라서 월 보험료는 따로 산출되겠죠. 내가 고액 연봉자면 뭐 암 1억 2억 산출 뭐 가입할 수도 있지만 거의 다 대부분 3천에서 5천 정도 하거든요. 근데 거의 다 5천 정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초년생이거나 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5천 정도 하고 기존에 2, 3천 정도 있다 그러면 다시 추가적으로 한 2천 정도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금인데요. 일단은 뇌혈관 진단비나 허혈성 보험료가 암 진단보다 더 비싸요. 왜냐면 확률적으로 암이 더 확률 높지만 뇌혈관은 솔직히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암 진단금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고요.
근데 급성이나 활성 심장질환은 암이나 뇌혈관보다는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뇌혈관 활성 진단비는 1000에서 2000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3대 진단금을 가입을 했다. 그 다음에는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술비 보험은 지금 업계 최강은 DB죠. DB 다음에 보험료가 가성비가 저렴한 KB. DB나 KB 쪽을 많이 하는데요. 매회 반복적으로 같은 질병, 같은 부위에 보장이 되는 일단은 DB 손해보험을 추천해드리는데요. 일단은 수술비 보험 가입할 때는 질병이나 상해 수술비 가장 범위가 넓잖아요. 물론 보장 금액은 30만원에서 50만원밖에 안 돼요.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는 100에서 뭐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굳이 무리하게 그렇게 가입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를 먼저 가입하신 다음에 보장 범위가 그 다음에 넓은 게 생명보험 약관에서 고대로 본다운 게 종수술비죠. 1종부터 5종. 그 다음에 특정 질병 수술비 뭐 21대나 아니면 64대 아니면 112대, 115대, 121대 이런 특정 질병 수술비를 가입하면 딱 좋겠습니다. 거의 기본적으로 실손이나 그 다음에 3대 진단, 그 다음에 수술비 여기까지만 가입을 하고요. 그 이상 필요하신 분들은 상해 후유장애 1억 정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를 먼저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질병 후유장애. 근데 질병 후유장애는 솔직히 보장받기 힘들고요. Nope. 또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가성비 대비 상해 후유장애보다 극히 떨어진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는 솔직히 거의 안 넣고요. 상해 후유장애만 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 저축을 내가 니즈가 있으면 저축보험이나 노후 대비 연금보험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한 가장에 저처럼 이제 한 가장이 이제 가장이에요. 근데 자녀가 뭐 두 명, 세 명, 그리고 와이프가 집에서 쉬던가, 뭐 맞벌이라던가, 그렇게 되실 때 사망보험이 필요하시면 뭐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쪽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순서에 맞게끔 가입을 하라고 해서 뭐 그런 건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린 이유는 일단 보험에 대해서 많이 아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험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모르신 분들은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될까요? 보험왕님 이런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꼼꼼히 따져가지고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제 유튜브 상에 이제 사회 초년생이거나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그 순서에 맞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보험왕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순서에 맞게 그리고 각 회사마다 비교해서 가성비 대비 가장 저렴하면서 보장 범위가 넓은 쪽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가입보다는 보상관리,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